모다 모다 샴푸. 머리만 감아도 염색 걱정 없는 모다 모다 샴푸. 애틀맘 영상 보시고 퀵스타트 신청하셨던 분들 샴푸 무료 샴푸 받으셨죠? 저도 드디어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쓸게요. 오늘 영상은 린스 없이 뻣뻣함 없이 부들부들 찰랑찰랑한 머리를 유지하는 방법. 모다 모다 샴푸만으로 찰랑찰랑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바로 요곳. 일반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커피 한 스푼에 오일 한두 방울, 식용유 또는 아무 오일이나 넣으시면 되고요. 물을 조금 섞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싶으시면 이런 빈통에 넣으시면 돼요. 커피 샴푸 아시죠? TV에서 한창 유행했던 커피 샴푸를 응용하는 거예요. 커피의 탈모 억제 성분을 이용을 하고요. 식용유에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커피 린스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커피물에 물을 조금 더 넣고요.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는 거예요. 린스를 샴푸 전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적신 물에 모다모다 샴푸를 기존처럼 발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커피물을 머리, 두피 부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흰머리 많이 나는 부분 또는 비듬이 있는 부분에 발라주신 다음에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이렇게 커피물을 모다모다 샴푸에 섞어서 같이 문질러 주셔도 좋고요. 정말 더 그 시원함이 또 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두피 각질을 제거해서 훨씬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커피물에 모다모다 샴푸를 그냥 섞어주세요. 이건 반드시 한 번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갈변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3분 마사지 금방 지나갑니다. 효과는 아마도 두세 배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스프레이에 대량을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커피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찍찍찍 머리에 뿌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모다모다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시면 돼요. 3분 금방 가고요. 거품도 더 잘 나고요. 훨씬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죠? 모다모다 샴푸의 탈모 예방, 비듬 제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변, 염색 기능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저는 요즘 갱년기로 선풍기로 말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선풍기. 모다모다 샴푸 갈변도 훨씬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 갱년기도 해결해주고요. 이렇게 손가락 스타일링 하고 나면요. 1시간 뒤에 이렇게 예쁜 머리가 찰랑찰랑찰랑하게 됩니다. 커피를 이용한 커피 린스. 저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며 찰랑찰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